장안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썰물 때 모래가 드러나는 지역입니다. 아주 폭이 넓고, 이 지역에 상당히 모래가 많고, 바다 생물의 산란처이기도 하고, 보존 가치가 높고, 해양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리포스목원 본관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고, 이쪽은 기와집이 있고, 이 숲으로는 많은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 하간포 해수욕장, 산책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변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간포 해수욕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안쪽에 있습니다. 네. 꽃지 해수욕장 안면읍 숭원리. 봄 같은데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고, 할미바위 할아버지 바위가 있네요. 안쪽은 천수만으로 들어가는 연육교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석양을 찍은 사진이네요. 꽃이 풍경입니다. 썰물 때에는 이렇게 물이 나가서 사람들이 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면암, 아마 황도 같은데, 안면암 쪽에 천수만에 있는 작은 섬에 암자가 있습니다. 부교를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모습이네요. 안흥왕. 안흥왕은 신진도를 가기 전에 있는데, 그 안흥왕 쪽의 모습입니다. 안흥왕 바깥쪽으로 섬들이 좀 있고, 또 신진도를 지나가면 가이도가 있습니다. 의왕리 해안도로. 의왕리에서 백리포 쪽으로 들어가는 해안도로 같은데, 해안도로 오솔길을 따라서 작은 해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름 끝 무렵에 찍은 사진 같은데, 물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이 맑네요. 법산리 바지락 채취. 썰물이 되면 어촌계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지락이 있는 곳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경운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법산리 갯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통계암, 그 다음에 가이도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근흥, 안흥, 신진도 쪽이 보이네요. 유류기념관에 지금 사진은 대략 30점이 있고, 영상으로 볼수 있는 하늘에서 보는 태안 사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